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낮에요. 인터뷰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은 저의 사무실에서 직접 카메라를 가지고 오셔서 직원분과 함께 인터뷰 촬영을 했어요. LG CNS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에게 강의를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가독성을 높이는 강의 자료 제작 노하우에 대해서 사례와 경험담을 담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요, 강의와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관련된 일들에 대한 협업 요청이 계속 많이 오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광고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터뷰와 같은 것들, 그리고 강의 의뢰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 또는 촬영 의뢰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하고요, 꾸준히 열심히 올린 보람이 생기는 듯한 요즘인 것 같아요.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여러분들의 브랜딩을 많이 하시면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를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또 좋은 결과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강추를 합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강의를 준비하시거나 또는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에게도 꼭 강추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강사의 브랜딩을 위해서 유튜브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 인터뷰 요청도 한 달 전쯤에 제가 메일로 연락을 받았었고, 이제 인터뷰 요청을 수락을 하게 됐어요. 먼저 질문할 것들을 미리 보내주셨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들을 스크립트를 많이 정리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거 준비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진 않았어요. 고민도 해보고 또 내 경험담을 가지고 듣는 분들에게 어떤 내용이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초점을 맞추면서 실제로 그 회사에 맞는, 그리고 그 회사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강의를 어떤 걸 하시는지, 어떻게 강의를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여쭤봤었고, 그거에 따라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 인터뷰를 요청 주셨던 담당자 분에게 들은 다음에 인터뷰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당일 바로 인터뷰를 촬영을 하는 날이었고요, 그 영상들을 제가 좀 담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 촬영하는 하루 영상을 같이 보실까요? 고고고! 진짜 민감하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LG CNS 안영주입니다. 오늘은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위한 강의 자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외부 전문 강사님과 함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듀이너스 교육 컨설팅의 손예진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 교육도 많이 해보셨나요? 네, 온라인 교육을 지금 거의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여태까지 다 오프라인으로였는데 온라인에 특화되신 건가요? 제가 특화됐다기보다는 특화되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오프라인 과정이 20% 정도 하고요, 80%는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사실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먼저 연락드리게 됐는데, 너무 많은 온라인 강의 콘텐츠들을 올려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이 강의가 좀 부족하다, 아니면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유튜브 채널 소개해도 괜찮나요? 아, 소개하시죠. 예티튜드라는, 예진의 에티튜드라는 채널인데요, 강사님들을 위한 강의 노하우, 또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티튜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강의를 하기 위해서 굳이 기존 오프라인 강의 자료에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나요? 오프라인 강의 자료도 열심히 만든 거잖아요. 너무 열심히 만든 자료이긴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활용했던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면 교육생들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오프라인 강의장과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강사님들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자료를 처음에 그대로 온라인에서 했었는데 실패를 맛봤거든요. 아, 실패를? 하고, 아, 이거는 망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강의를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강의 자료를 준비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교육생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두 번째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가독성과 참여를 네, 맞습니다. 만들 수 있는 강의 자료를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강의 자료는 기본이고 그 위에서 어떻게 수강생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냐, 인터랙션 하냐 참 중요한 요소라 생각하거든요. 너무 중요하죠. 사실 강의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를 하더라도요 교육생들이 참여를 하지 않거나 맞아요 아무리 뛰어난 자료여도 교육생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면 좋은 강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잘 활용하고 퀴즈도 잘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끝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거의 다 끝냈고요.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알려드려도 괜찮을까요?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하면서 되게 좋았어요. 진짜요? 네. 딱 맡았을 때 유튜브 좀 찾아보니까 소통 관련 얘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소통은 또 개인 역량 차이도 심하고 소통 앞단계에 뭐가 좀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맞아요. 기본적인 거죠. 이게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게 되어 있으면은 소통은 그냥 하면 되는가요? 자연스럽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놀림당하는 느낌.